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혜린이의 메이크업을 따라한 게 좀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지금부터 겨울까지 딱 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수지님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이 메이크업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또 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런 메이크업 포인트 같은 것들만 조금 따라서 해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머리도 잘라주고 왔거든요. 오늘 앞머리를 자르는 김에 이렇게 힘의 컷도 내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있다가 스타일링 해가지고 이두나의 그 메인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거기서 나왔었던 이 수지 코디 있잖아요. 이 코디까지 한번 제가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님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봄 느낌이 나는 애플레드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의 립인데 비슷한 컬러도 추천해드리면서 조금 더 겨울에 가까운 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색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렌즈부터 제가 이렇게 끼고 왔는데 오렌즈의 원데이 렌즈 중에 닐스라는 렌즈거든요. 앞머리를 까고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피부로 들어갈 건데 랑콤의 땡이돌 울트라웨어 라떼는 랑콤 하면 수지 하면 랑콤이었거든요. 수지님이 모델을 했었던 요 랑콤의 요 땡이돌 파데가 진짜 핫했거든요. 제품력도 너무 좋아요. 근데 마침 새 제품이 시딩으로 왔길래 요거를 써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이 메이크업 자체가 속에서는 약간 이런 광이 도는 좀 전체적으로 세미매트해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인데 일단 수지님이 진짜 하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피부톤을 조금 맞추려고 화사한 톤의 그런 파데를 선택을 해줄게요. 호수가 어떨지 몰라서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얘를 일단 제 얼굴에 한번 짜서 톤을 한번 볼게요. 제가 원래 같으면 19호까지도 맞는 피부톤인데 지금 살짝 피부가 어두워졌거든요. 뭐가 더 화사할지 이게 딱 봐도 이게 더 화사해 보이네요. 이 밑에 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스킬 없이 넓게 손으로 발라주고 얘가 피부 표현이 정말 잘 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은 피부 결 자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커버할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커버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파데가 진짜 좋은 게 입자가 되게 좀 엄청 고운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피부에 얹었을 때 둥둥 뜨는 느낌 없이 되게 밀착이 싹 돼요. 그래서 좀 스킬이 없는 사람들도 바르기 되게 좋은 그런 파데인 것 같아요. 손으로만 싹 바르고 스펀지로 퉁퉁 두들겨 맞으면 이게 밀착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되거든요. 지금 피부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이게 파데도 보면은 스킬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파데들이 되게 많지만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듯한 이런 제형들이 되게 스킬 없이 바르기 되게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매트하면 매트할수록 이게 바르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왜냐면 피부 컨디션도 체크를 해야 하고 조금 두꺼운 느낌의 파데들은 아무래도 밀착시키기도 되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파데가 그냥 막 바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퍼프는 혜림쌤 퍼프입니다. 컨실러를 해줄 건데 컨실러는 루나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일단 요 제일 어두운 컬러 있죠? 요걸로는 다크 부분을 이렇게 살짝씩 터치를 해서 발라줄 겁니다. 다크 커버할 때 중요한 건 여러분 너무 밝은 컬러로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이 눈에 가깝게 바르면 안 되거든요. 이 애교살 선 위로 넘지 않게 이렇게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조금 진한 이 핑크 컬러 이거랑 이 제일 어두운 컬러를 조금 섞어줄게요. 이거를 섞어서 이 눈가에 이 색소 침착된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메이크업을 들어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살짝 톡톡 터치하면서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이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확실히 색소 침착된 부분의 차이가 나거든요. 또 이렇게 살짝씩 눌러주면서 이게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지 그 단계를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스텝 밟듯이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메이크업이 더 깔끔하게 잘 돼요. 연하게 레이어링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 밝은 거랑 어두운 거랑 조금 섞어서 이런 큰 잡티도요 너무 힘주지 말고 두드린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쌓아 올려주세요. 이제 약간 얼굴에 볼륨감과 좀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메이크업 포에버의 컨실러로 이런 돌출되는 부분들을 한번 깔아줄 건데 다크서클 칠한 부분과 볼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이 컨실러도 되게 좋은 게 베이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에 정말 입자가 곱고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되는 그런 컨실러거든요. 이 피부에 닿는 솔 부분이 이렇게 닿는데 이렇게 또 꺾여
커요. 뭔가 커버의 그런 목적보다도 그냥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는 이런 목적으로 써줬을 때 진짜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요. 피부를 이렇게 해줬으면 파우더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파우더는 르넥트 클리어 포어 피니쉬 팩트. 이 파우더 브러쉬는 3C 파우더 브러쉬 샵 F01이에요. 이 얼굴 외곽부터 꾹꾹 눌러주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줄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눈가에 지금 제가 아까 컨실러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얇은 브러쉬로 이 컨실러를 발라줬던 부분을 한번 픽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껴가지고 메이크업이 되게 안 예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투명한 파우더로 이렇게 아주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고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낀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주고 파우더로 한번 유분감을 좀 눌러놔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눈썹부터 할까요? 약간 제일 만만한 눈썹부터? 내가 원래 눈썹이 난 모양대로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그래도 약간 그 느낌을 좀 살리려면 수지님이 눈썹이 되게 예쁘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살려서 수치 좀 많아 보이는 듯한 그런 눈썹을 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섀도우는 이거를 쓸 건데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24 뮤티드 너츠 이 컬러랑 살짝 섞어서 내 눈썹 빈틈 사이사이. 근데 또 여기서 포인트는 이 브러쉬에 이 섀도우가 묻어있는 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부터 앞부분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와줬을 때는 양이 정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채로 약간 포인트가 있다면 이 뒷부분은 제가 옆으로 쓸어줬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은 위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눈썹이 난 방향대로 이것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반대쪽도 이 뭉쳐있는 색깔이 유독 진한 이 부분을 한번 빗어주고 결대로 한번 이렇게 싹 빗어준 다음에 이 애쉬 브라운 이걸로 결이 난 방향대로 그려주겠습니다. 살짝 눈썹이 조금 두꺼워져도 돼요. 앞머리에 가려지기도 하고 오히려 눈썹이 너무 없는 것보다는 살짝 도톰한 두께감일 때 조금 이 메이크업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힘을 살살 빼고 이렇게 결을 살려서 터치해주면서 그려줄게요. 약간 이 앞머리 사이사이로 내 눈썹이 딱 비춰졌을 때 되게 내 눈썹 같은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털이 빽빽한 느낌의 이런 컬러를 써주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까맣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눈썹을 이렇게 그려줬으면 이제 윤곽을 먼저 잡아줄 건데 사실상 윤곽은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 윤곽 자체를 제가 따라할 순 없잖아요. 일단 이 머리에 힘을 조금 빌릴 거기 때문에 턱 쉐딩은 원래 하던 것처럼 해줄 겁니다. 요 홀리카홀리카의 톤 튜닝 쉐딩 쿨 그라운 요 컬러를 이용해서 턱선을 조금 살려서 쉐딩을 해줄게요. 이걸 제가 올리브영에서 보다가 샀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가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페리페라에서 이런 비슷한 느낌의 쉐이딩을 산 적이 있는데 이게 양쪽에 이렇게 듀얼 타입으로 달려있어서 쓰기가 되게 편했거든요? 어디 챙겨다닐 때 이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메이크업 수정하기도 되게 쉽고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딱 보이자마자 이거를 샀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조금 쪼그라들었죠? 이 턱 부분부터 좀 이질감이 들지 않게 올라와 주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면을 이렇게 봐가면서 여기도 좀 쪼그라들었죠. 이제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제가 코 쉐딩은 이걸로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약간 수지님의 코 모양 특징들을 조금 이런 스틱 쉐딩으로 한번 따라해 줄 거예요. 일단은 수지님이 코 윤곽이 진짜 뚜렷한 편이잖아요. 근데 또 너무 T존이 엄청나게 강조돼 있는 편은 아니고 좀 또렷한 느낌? 그래서 일단은 이 눈썹 앞부분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또렷하게 해주고 이 콧볼 부분 있죠? 일단 이렇게 연하게 그림자 효과를 조금 줄게요. 요 코 부분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은 요거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뛰드의 재창조 메이커 웜 쉐딩. 조금 좁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여기 부분을 한번 들어와주고 여기가 되게 토끼처럼 돼 있어. 조각 같은 느낌을 좀 따라만 해줄게요. 인중이랑 입꼬리까지 한번 계속 가지고 갈게요. 토끼처럼 이렇게 이어서 하고 수지님이 또 입꼬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톡
토끼처럼 만들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되게 연하면서 또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택배를 또 보니까 마침 제가 올리브영에서 요거를 산 게 딱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색감이 되게 이거랑 비슷해요. 섀도우 느낌이. 그래서 위에는 약간 그냥 베이지 톤으로 깔고 언더 애교살 부분을 조금 붉으스름한 뮤트 톤의 컬러를 써준 것 같아서 요거 뮤티드 너츠거든요? 요 베이지 톤으로 눈에 위에 한 겹으로 먼저 깔아주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혜린이 메이크업 때도 그랬지만 절대 이 눈 길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 눈 길이를 따라 할 건지를 생각하고 섀도우 베이스를 칠해줘야 돼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섀도우 브러쉬는 하홍 브러쉬 208번 브러쉬입니다. 언더도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 줄게요. 스튜디오 17 스머징 브러쉬 713번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좁은 영역에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눈 언더 부분에 붉은 느낌을 넣어줄 거예요. 이 핑크빛 나는 이 느낌으로 언더 전체에다가 한번 깔아줄게요. 언더 그림자 있죠?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칠해줄게요. 이렇게 붉은 느낌을 한번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런 제일 기본적인 브러쉬 있죠? 이런 스머징 브러쉬 조금 붉은 느낌이 나는 이런 음영 브라운 눈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이 가줄 영역까지 섀도우보다는 아이라인이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점막을 또 칠해줄 거라서 꼼꼼하게 눈 부분에 유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제가 카메라가 가열이 돼서 이걸 기다리는 동안 한쪽 아이라인을 이미 그렸거든요. 약간 이번에 메이크업 포인트는 요 윗라인이 그냥 되게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프로웨이 청담의 리퀴드 요 라이너 브라운 컬러랑 이 피카소의 306번 브러쉬 조합으로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되게 깔끔하면서 위로 톡 트여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연출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리퀴드가 되게 금방 굳어가지고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눈 점막을 위로 들고 점막을 중간부터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쪽 눈이랑 이쪽 눈이 좀 짝짝이잖아요. 그래서 쌍꺼풀이 좀 도톰한 쪽은 이렇게 도톰하게 맞춰서 그려줄 거예요. 눈꼬리를 뺄 때는 내가 원하는 라인을 윗라인을 정해둔 다음에 살살 그려주면서 그 다음에 이 아래를 메꾸는 게 되게 깔끔하게 그려져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으면 이제 요거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제일 어두운 컬러 섀도우를 이런 되게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한번 스머징 해주면서 풀어줄 겁니다. 이 브러쉬는 스튜디오 17 디파이닝 브러쉬 721번 브러쉬예요. 한번 이 라인을 따라서 경계를 살짝 흐려지게 해주면서 끝에 라인을 조금 이렇게 날렵하게 빼주고 그리고 이 수지님의 메이크업은 이 아이라인도 되게 짧고 근데 저랑 애초에 눈 길이감 자체가 너무 달라서 이 토끼 같은 눈을 조금이라도 따라하려면 제가 아이라인 이렇게 길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또 바로 이 촘촘하고 자그마한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를 묻혀줄 겁니다. 이거를 묻혀준 다음에 이 눈 뒷부분을 조금 트여 보이는 듯이 그려줄 거거든요. 안쪽까지 다 채우지 말고 울먹울먹해 보이는 느낌으로 이 밑으로 빼줄 거예요. 이런 느낌? 그리고 애교살도 이 밑으로 어쨌든 좀 내 눈의 위치를 좀 거짓말을 해줄 거거든요. 완전 이렇게 밑에까지 다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눈이 훨씬 트여 보인답니다. 약간 이렇게 밑으로 처진다는 느낌으로 앞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서 해줄게요. 이 제일 연한 컬러 있죠? 이걸로 살짝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진짜 아주 티가 안 나게 아주 연한 느낌으로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이 노베브의 언더 아이 마스터 코랄 스칼렛 이걸로 살짝 좀 붉으스름한 느낌을 넣어줄 거거든요. 얇게 한 겹 이렇게 한번 들어가지고 눈 언더 부분을 여기까지 한번 칠해준 다음에 이 블러셔를 또 활용을 할 거거든요. 이 블러셔가 되게 붉은 느낌이잖아요. 디올 루즈 블러쉬 219번 애교살 전체에다가 한번 깔아줄 거예요. 이 펄 위를 덮는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언더 깔아주고 이 위에다가 약간 이렇게 쉬머하고 은은한 이 베이지빛 펄을 좀 깔아줄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 글리터까지는 엄청나게는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되게 그냥 은은해 보이는 느낌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한 번 더 살짝만 이렇게 깔아줄게요.
해준 다음에 살짝 이렇게 쬐끄만 거를 묻혀가지고 이걸로 눈 앞머리까지 여기까지 칠해주겠습니다. 속눈썹은 이 깜빡에 11mm짜리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해줄 립은 토니모리의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입니다. 제가 이거 기존 컬러들도 너무 예뻐서 진짜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FW 신규 컬러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기존 컬러들이 좀 청량하고 화사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컬러들은 진짜 FW에 맞게 분위기 있게 그렇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 립은 진짜 이름 그대로 바를 때는 촉촉한데 마무리감이 버터처럼 뽀송한 그런 립이에요. 바를 때 바로 입술에 스며드는 느낌인데 이게 착색이 진짜 대박이어서 제가 이거 컬러 테스트를 팔목에 했는데 진짜 너무 안 지워져서 고생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속력도 너무너무 좋은 편입니다. 일단 메이크업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써줄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요 로지모카로 먼저 립 라인을 따주면서 약간 오버립한 느낌을 또 연출을 해줄 거예요. 약간 얘네가 다 다른 게 요 애플팝은 살짝 웜과 쿨의 경계 없이 좀 스펙트럼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컬러고 요 로지모카랑 핫시나몬은 약간 웜한 계열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 로지모카까지도 여쿨인 제가 써도 되게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진짜 분위기 있고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뭔가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는 그런 컬러고 이 핫시나몬은 사실 진짜 딱 보자마자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좀 레드 브라운 계열의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칠리 느낌도 나고 겨울이나 아니면 가을 웜? 가을 뮤트이신 분들까지 다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자, 일단은 요 로지 모카를 먼저 발라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로즈 브라운 컬러인데 얇게 펴서 바르느냐 아니면 여러 겹 얹어서 좀 진하게 발색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특히나 얘는 좀 단독으로 이렇게 얹어도 진짜 분위기가 너무 예쁜 컬러라서 그윽하면서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컬러예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얘는 베이스로 얹어주면 이 위에 어떤 컬러를 얹어도 진짜 찰떡같이 다 잘 어울려서 무조건 얘는 베이스로 쓰는 컬러. 진짜 너무 좋은 게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살짝 보송해요. 이렇게 바를 때 진짜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이런 뽀송한 틴트들은 좀 바를 때 색감이 너무 진하게 페인트처럼 얹어지는 립들이 되게 많은데 얘는 이렇게 딱 진짜 바르자마자 보이죠?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뭔가 블러 처리한 것처럼? 되게 진해 보이지만 막상 입술에 얹었을 때 이렇게 되게 얇게 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립이라서 진짜 이렇게 부담 없이 막 발라주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연하게 발리는데 얹을수록 컬러가 올라가요. 너무 예쁘다 진짜. 한 겹씩 얹을수록 올라가서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한 겹 얇게 연하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터가 약간 이렇게 휘어진 모양이거든요. 되게 촉촉한 브러쉬 같은 느낌이라서 진짜 이렇게 오버립을 따로 도구 없이 그냥 얘 하나만으로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아, 사실 요즘에 약간 보송 립들 쓰면 내가 그냥 손으로 막 블렌딩 해야 되는 그런 립들 있잖아요. 얘는 뭔가 셀로판지처럼 한 겹 한 겹 한 겹 얹을수록 컬러가 되게 겹겹겹겹이 촘촘히 쌓이는 느낌이라서 뮤트한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요 립 라인까지 피부가 갑자기 확 하얘졌는데? 약간 진짜 이게 융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여러분 점있고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저는 원래 립을 바를 때 웬만하면 이렇게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는 편이거든요? 진짜 얘는 브러쉬 없이도 정말 그냥 잘 발릴 수밖에 없는 어플리케이터와 제형이라서 좀 그라데이션 립을 어떻게 연출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꼭 이걸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 수지님의 느낌을 좀 더해줄 요 애플팝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얘는 진짜 엄청 좀 청량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예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컬러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바르면 너무 예쁘죠, 여러분. 뭔가 확 상큼해졌어. 제가 이 애플팝 컬러를 너무 좋아해서 실제로 너무 많이 쓰는데 얘가 너무 좋은 이유는 진짜 그 어떤 블러셔를 쓰고 얘를 발라도 색조합이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우치에 무조건 얘를 하나씩 갖고 다니거든요. 사실 제가 여름 쿨톤 라이트다 보니까 되게 라이트한
약간 뽀용한 핑크가 되게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바르고 나서 청량한 레드가 나한테 잘 어울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한 개 먼진 거랑 여러 개 먼진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약간 조금 더 채도를 높이고 싶으면 얘를 또 한 세 겹 정도 발라주면 되게 쨍한 립이 돼요. 근데 저는 딱 요 정도까지 청순청순한 요 톤만 딱 연출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 지속력이 너무 좋지만 또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밀착감이 좀 좋게 하는 꿀팁이 있는데 이 립을 바르고 절대 음파음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딱 발라주고 이대로 그냥 두시면 이게 이대로 픽싱이 돼요. 절대 음파음파 하지 마시고 이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픽싱 시키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되게 그라데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톤으로 따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피부가 엄청 하얘졌는데, 갑자기? 하여튼 이거는 진짜 질감도 너무 보송하고 지속력도 진짜 오래가서 뭔가 이번 딱 가을부터 겨울 지나서까지 제가 너무 주구장창 쓸 것 같은 그런 틴트예요. 제가 이거 묻어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르자마자 거의 직후잖아요. 묻어남 보여드릴게요. 지금 티슈로 손에 꽉꽉 눌러서 했는데 요 정도 묻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묻어나는 것보다도 지금 립에서 지워진 컬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묻어나오는 거는 사실 얹고 나서 픽싱이 제대로 안 되면 조금은 당연히 묻어날 수밖에 없지만 입술에 바로 이렇게 착색이 되다 보니까 티슈로 찍어냈을 때도 이렇게 내 입술에 이 컬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올리브영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 버터 틴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스타일링도 한번 하고 와주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저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다 하고 와줬는데 옷도 그 요 씬 요거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입어봤거든요. 꽃무늬 짧은 원피스에 이 핑크 가디건 이렇게 입어봤고 여기에 사실 캡모자까지 이렇게 딱 써주면 완성입니다. 살짝 비슷하지 않나요? 어쨌든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